안녕하세요. 좋은 책, 좋은 삶, 꼬꼬독의 김민식입니다. 저는 이 유튜브로 강연 영상 즐겨봅니다. 책으로 배우는 것도 좋지만 때로는 말씀을 통해서 배우기도 하거든요. 제가 즐겨 찾는 연산은 이 심리학자 김경일 선생님이신데요. 이 자신의 전공인 인지심리학을 바꿀 수 있는 것과 바꿀 수 없는 것을 구분해주는 학문이라고 설명하십니다. 좋은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 두 가지를 구분하는 지혜가 필요한데요. 우리 책에서 한번 배워볼까요? 김경일의 지혜로운 인간생활. 김경일 저녁 달. 인생에서 가장 쉽고 빠르게 불행해지는 방법 중 하나가 바꿀 수 없는 것을 바꾸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생을 가장 허망하게 보내는 방법 중 하나가 바꿀 수 있는 것을 그대로 방치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는 책에서 이 말씀 보는 순간 이 말을 탁 쳤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건 쉽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야 하거든요. 바꿀 수 없는 것을 바꾸려고 하기보다는 내 마음을 바꾸려고 저는 노력합니다. 내 마음은 내가 마음먹기에 따라서 바꿀 수 있잖아요. 하기 싫어도 영어 문장 외우고, 귀찮아도 책을 읽고, 힘들어도 글을 씁니다. 그 덕분에 저는 통역사, PD, 작가라는 다양한 직업을 얻었고요. 역시 남을 바꾸는 것보다 나를 바꾸는 게 훨씬 쉽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굉장히 중요한 가치라고 여기며 사는데요. 행복의 기원을 쓰신 연세대 심리학과 서은국 교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행복은 목표가 아니라 도구예요. 행복이란 인생의 궁극적인 목표나 생을 마감하는 어느 순간에 최종적으로 도달해야 하는 상태가 아니라 오늘 하루하루 매 순간 마땅히 느껴야 하는 겁니다. 주변에 작은 행복을 주는 사람들은 창의성 또한 뛰어나답니다. 이 장기나 바둑 둬보신 분들 아실 거예요. 내가 둘 때는 좋은 수가 잘 생각나지 않아요. 근데 옆에서 이렇게 구경하다가 다른 사람 훈수 둘 때는 신의 한 수가 막 떠오릅니다. 남을 돕는 것, 이타성이 창의성을 발현시키는 요소가 됩니다. 이타성은 자기 중심에서 벗어나서 다른 사람의 입장이 되어 어떤 일에 참여할 여지를 찾으려는 노력입니다.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접근 방식을 바꾸는 과정에서 창의적인 능력이 길러지는 거죠. 자, 그래서 이타적인 사람, 다른 사람에게 행복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더 창의적인 겁니다. 이타적인 사람이 되는 가장 쉬운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자, 사람들은 누구나 인정 욕구를 가지고 있어요. 누군가 나를 인정해주면 행복해집니다. 우리가 남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감탄이에요. 순수한 감탄. 우와, 대단해요. 이야, 멋지다. 오, 최고야. 우와. 여러분, 이런 감탄 누가 나한테 자꾸 해주면 참 좋겠죠? 근데 남이 해주기를 기다리지 말고 그냥 내가 나 자신에게 해주면 어때요? 저는 글 쓰고 나면 혼자 읽으면서 머리를 제가 막 쓰다듬습니다. 어이구, 참 잘 썼네. 자, 꼬꼬독 이렇게 올라온 거 보면서요. 막 스스로에게 감탄을 합니다. 아이고, 저렇게 좋은 책은 또 어떻게 찾았대? 내가 나에게 감탄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도 나에게 감탄하지 않아요. 자, 나에게 감탄하는 비결은 본업과 무관한 문화활동을 하면서 성장하는 경험을 해보는 겁니다. 취미활동을 하면서 성취 경험을 하는 것이 나 자신에게 감탄할 수 있는 가장 쉽고 좋은 방법입니다. 여러분, 낙천적인 성격과 낙관적인 성격의 차이를 아시나요? 낙천적이라는 것은 선천적으로 타고난 성격입니다. 스트레스를 잘 받지 않는 사람이에요. 낙관적이라는 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도 좋은 일이 일어날 거란 그 소망을 잃지 않는 겁니다. 희망을 잃지 않는 사람이에요. 자, 낙관성은 후천적인 노력이나 연습을 통해서 길러질 수 있습니다. 흔히 낙천적인 성격이 좋은 성격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연구 결과를 보면 낙천적인 사람보다 낙관적인 사람이 더 오래 살아요. 자, 스트레스를 안 받는 사람이 오래 사는 게 아니에요. 스트레스를 받아도 잘 될 거야 라는 말을 할 줄 아는 사람이 더 오래 사는 거죠. 제 생각에 이건 아마 호르메시스와 연관성이 있는 것 같아요. 스트레스를 무조건 피하려고만 할 게 아니라 스트레스를 받아도 낙관적인 생각을 잃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일기예보에서 흔히 나오는 말이 있죠.
내일은 전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이거 실은 우리나라에만 있는 독특한 예보랍니다. 미국, 중국, 러시아처럼 큰 나라에서 온 사람들은 이런 소식 들으면 아마 깜짝 놀랄 거예요. 미국 전역에 비가 내리면요, 기후 대재앙이고요. 중국 전국이 추우면 빙하기가 온 거예요. 그 나라 사람들은 한 번도 같은 날씨를 동시에 경험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관점이 다양하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매우 동질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이 나랑 다른 생각을 하거나 다른 행동을 하면 나랑 그냥 관점이 다른 거구나 라고 이렇게 이해하고 넘어가기 힘듭니다. 나랑 성격이 안 맞나? 라고 생각하죠. 자, 물론 이런 집단의 강점은 있어요. 단결을 잘하고 일사불란하게 움직입니다. 이게 경제 성장기에는 통해요. 미국이나 일본의 산업 경쟁력을 보고 열심히 노력하면 되거든요. 자, 문제는 이제는 우리가 세계 10대 경제 선진국이에요. 따라할 나라가 없어요. 우리가 창의적인 답을 내놓아야 할 차례입니다. 오늘부터 나와 다른 말과 행동을 하는 사람은 나와 성격이 안 맞는 게 아니라 이 순간에 나와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다라고 여겨보면 어떨까요? 지혜로운 인간관계 속에서 행복과 성공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꼬리에 꼬리를 무는 독서, 꼬꼬독.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